엄마, 하나 남은 사과 내가 먹는다. 그래, 흘리지 말고 먹어. 맛있다. 아, 여보, 오늘 신문 어디 있어? 거기 탁자 위에 없어요. 내가 못 살아. 이게 뭐 하는 짓이야. 이거 오늘 신문이잖아. 여기 있네요. 이거 여원. 아이고. 오늘 신문인지 모르고 그랬어요. 죄송해요, 아빠. 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다. 에휴. 앞으로는 설거지거리 만들지 말고 껍질채로 먹어. 수도세도 많이 올랐어. 그럼 앞으로는 머리도 열흘에 한번 감을게. 당분간은 목욕탕도 못 갈 텐데 3일에 한 번은 감아야지. 어? 목욕탕을 왜 못 가? 아휴, 석유 파동이 나서 몇 달간은 아빠 월급 안 나올 거야. 당분간은 절약해야 해. 다녀왔습니다. 왔니? 엄마, 이게 다 뭐야? 생활비가 부족해서 인형 눈 붙이는 부업 시작했다. 부업? 들어가서 밥 먹어. 엄마 이거 내일까지 다 붙여야 돼. 내일 아침에 얘기하면 되겠지 뭐. 아빠 월급이 계속 안 나오면 어쩌지? 나랑 동생들은 밥도 많이 먹는데. 애기는 부잣집으로 입양 보내겠다고 하면 어쩌지? 내 연필! 엄마, 우리 따로 자면 안 돼? 너무 좁아. 다 같이 자니까 연탄도 아끼고 좋잖아. 어서 자자. 자두 누나, 밤마다 천정에서 쥐소리가 들렸는데 요즘은 조용하다. 그치? 쥐들도 먹을 게 있어야 살지.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 집. 여보, 문 좀 닫자. 인형 때문에 잠이 안 온다. 거실에 꽉 차서 문이 안 닫혀요. 내일 가져가니까 좀만 참아요. 나 인형 껴안고 잘래. 자, 네! 전부 다 거꾸로 붙이셨어요. 그럼 돈은? 아줌마, 내일까지 전부 다시 하세요. 아휴. 엄마, 나 오늘까지 육성앱이 내야 하는데. 벌써 날짜가 그렇게 됐나? 깜빡했네. 선생님께 다음 주에 낸다고 말씀드려. 네. 너는 학교 안 가고 뭐 해? 가야지. 아휴, 사두는 또 준비물 안 챙겨온 거니? 뒤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어. 네. 자두야. 어? 아, 무슨 고민 있어? 표정이 안 좋네. 혹시라도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. 간다. 자두야, 나 문방구 가는 길인데 같이 안 갈래? 어쩌지? 난 심부름하러 가야 하는데. 그럼 내일 보자. 준비물 값 정도는 말하면 해줄 텐데 말해볼까? 야, 꼬맹이! 응? 어? 형들 진짜 나쁜 사람 아니거든? 정말 돈 없어요. 형들 집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그래? 이거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만. 좋은 말로 할 때 가진 거 다 내놓으란 말이야. 정말 돈 없어요.
자두야, 빨리 가서 신고를. 형님들 집이 어렵다잖아. 도와드려. 저기 오빠들 배 많이 고프시죠? 이거 나눠 드세요. 자두야, 배 안 고파? 신경 쓰지 말고 네 갈 길이나 가. 어? 아, 그러게, 앞을 보고 걸었어야지. 다친 데는 없어? 용돈 버는 데는 부업이 최고야. 어이, 그러게 말이에요. 부업이라고? 여기 뭐 하는 데지? 동네 할머니들이 김치 담그는 것 같은데. 저런 건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! 할머니! 할머니! 저도 부업 시켜주시면 안 돼요? 아이고 뭐, 네가 부업을 하겠다고? 준비물 살 돈을 군것질하느라 다 써버려서요. 하루만이라도 일하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?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이거 생각보다 쉽진 않은데. 한 명은 필요 없고 두 명은 있어야 돼. 그래요. 그럼 얘랑 같이 할게요. 얘들아, 창고에 가서 무 좀 가져와라. 네! 네. 저기, 그럼 수고하고 난 이만 가볼게. 응? 좋은 말로 할 때 따라와라. 자두야, 이거 정말 장난 아니다. 힘 빠진다. 입 다물어. 드디어 모두 끝냈다. 얘들아, 마늘 좀 빨아. 내일 학교에서 보자. 그래, 내일 보자. 힘든 하루였어. 그래도 이제 준비물값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. 안녕하세요. 아, 이거 죄송해서 어쩌죠? 돈은 내일 나온다고 하네요. 죄송해서 홍삼팩 좀 가지고 왔습니다. 가져가시지요. 아이고, 이런 걸 다. 자두가 선생님을 정말 실망시키는구나. 오늘도 뒤에 가서 벌 서고 이따 교무실 와. 자두가 또 군것질을 했나? 야, 이게 뭐야? 홍삼 드링크? 내놔. 요새 매일 벌 서느라 힘들어서 이거 먹는 거냐? 아님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? 오늘은 너 상대할 기분 아니니까 건드리지 말고 그냥 가라. 이상하네. 오늘은 왜 이렇게 저기압이실까? 어디 홍삼 맛 좀 볼까? 어디? 최자도!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저기 엄마. 너 또 싸운 거지? 아니야. 그냥 자기 혼자서 넘어진 거야. 요거 봐라. 족하면 쌈박질해. 이제는 거짓말까지 해? 정말 아니야, 엄마. 이놈의 가시나. 비싼 돈 주고 학교 보내놨더니 쌈박질이나 하고.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돈이 아까우면 안 다니면 되잖아. 너 지금 어디 가? 여보세요? 아, 성훈이 오빠. 언니, 엄마한테 혼나고 늦게 들어왔는데 되게 아파요. 으이구, 잘한다, 잘해. 그러게, 누가 그렇게 싸돌아 댕기래. 엄마, 나 목말라. 물 줄까? 아니, 물 말고 나 사과 먹고 싶어. 이 밤에 사과가 어딨다고? 밖에 들리잖아, 사과 장수 아저씨 소리. 어? 사과 사세요, 달콤한 꿀사과. 아이고, 코는 잔뜩 막힌 게 귀는 뻥 뚫려 있나 보네. 으휴. 사과다.
자두야, 일어나서 이것 좀 먹어봐라. 사과다. 됐다. 홍삼 백천지인데 이거나 먹어. 사과맛 홍삼이다 하고서. 사과 먹고 싶단 말이야, 사과! 하나만 먹으면 다 나을 것 같단 말이야. 아휴, 얘가 웬일로 먹는 거 가지고 투정이래. 계세요. 어? 이 밤에 누구야? 네? 늦게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. 자두가 일 되게 많이 했어요. 아휴, 이놈 가시나. 그 많은 홍삼이 어디서 난 건가 했더니만. 평생 안 보던 돈 눈치를 다 보고. 떠리오, 떠리! 맛있어? 응, 진짜 맛있어. 떨이라 그런지 고른 사과밖에 없더라. 좋은 게 아니라서 미안해. 아니야, 맛있기만 한데 뭐. 나중에 과수원 집으로 시집 가서 원 없이 먹어. 아니, 난 부자가 돼서 과수원을 통째로 사버릴 거야. 역시 우리 딸이야. 에? 여보, 웬 홍삼이야? 잡소요. 우리 딸이 처음으로 벌어온 거니까. 많이 먹어.